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을 피조물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들을 정하셨고 인간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에 수세하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사랑이 소용있겠나이까.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에 미약하게 만들어서 뱀을 못 이기고 뱀에게 끌려가서 죄를 짓고 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었기에 율법을 주셔서 사랑이 무엇이며 진노가 무엇인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순류과 불순류 결과를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자체로서 주님이 앞에 서서 아버지 말씀 100% 순종함으로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와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제 주님 재림할 때는 나머지 큰 사랑, 세일의 사랑, 육체를 변화시키는 사랑을 주시려고 세일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저희들이 뭘 알겠나이까? 땅의 것도 모르는데 감히 하늘 본부에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11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방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담이죠. 그 땅에서 만든 아담은 불완전하고 보좌에서 창조주로 계시는 두 번째 아담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냥은 사랑을 주만 불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고민하고 죄의 종이 됐을 때 긍휼 자비 사랑으로 안아줘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애들이 울 때에 두드리 펴면 더 울어요. 그렇죠? 그 안아주면 또 꽂혀.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겠죠. 갈라디아 3장에서 24절에 그 율법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을 봅시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렇게 겉으로 미워하는 것보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 속을 보자 속을 겉을 보지 말고 그 마음으로 미워해도 겉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아첨하면서 인사도 뜨겁게 아이고 반갑다고 아이고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반대가 있거든요. 그 선악과가 이거거든요. 선악과가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망쳐놨어요. 예수님 마음은 사랑인데 예수님 받은 아담의 마음에는 선악과가 와서 사람이 돌아갔어요. 뱀한테로. 뱀은 사기꾼이요. 가만히 앉아서 깨구리 잡아먹어요. 그렇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래, 책선이란 것은 알려주고 바로 돌이키라. 응? 책망해서 죄에 빠지지 말고 회개시키라.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럼 사랑하란 말이거든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사랑이거든요. 그럼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오장에 예수님 설교했거든요. 이 말씀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예, 규례가 법인데, 율법인데, 그 지켜야 되는데 지킬 힘이 없어 못 지켜요. 1500년 동안.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그렇게 같은 종끼리만 살아야 되지 다른 종하고 섞으면 안 된다. 이게 동성애가 하나님 법칙이 그 남자 여자 옷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또 짐승들도 소는 소끼리 살아야 되죠. 소가 말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노새라는 짐승이 있죠. 노새. 노새 깨가 많아요.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하면 노새가 나와요. 다른 종이거든요. 그럼 이거 사랑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길만 따라오라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그럼 24장 보면요. 율법이에요. 24장에 보면 20절에 파상은 파상으로 파상은 상처거든요. 남을 때렸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 사람을 죽였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그 상대방이 내 눈을 찌르면은 너도 가서 찔러라. 예? 상대방이 너를 때리거든 너도 때려라. 그 공인데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뱀을 따라갈 때 전부 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는 은혜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만나자고 준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도 상대방이 내 이빨을 빼면요 나도 가 이빨 빼야 됩니까? 아니요. 한 개 더 빼달라고 내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랑이란 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했는데 맞아 죽었는데 십자가 전하니까 때려 죽였어요. 도망하고 맞아 죽었어요. 바울사도도 예수 만나고 로마에 예수 전하러 갔다가 목이 잘렸어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순교의 축복이 와요. 왕권의 축복. 우리도 모속하봐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동방의 역사 강하면 북진학교 한번 도망가면요. 동방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 세일성가가. 그래서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1대1로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국법입니다. 야곱의 열두 지파의 나라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해보니까 사람이 못 살아. 못 지켜. 그래서 이제 거울로 보여준 것이 구약 열조들의 가정인데요. 자, 율법이 먼저 왔거든. 예수보다가, 은혜보다가. 그게 율법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모세에게 줬고, 율법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살 길을 알려준 것이 자식 생산이요.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태어난 맏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애굽 여자 하갈의 몸에서 그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라가 늙어도 약속했기 때문에 9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은혜의 상징이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먼저 난 건 버리고 나중 난 것을 복줬다 그 말이죠. 그럼 이삭의 집에도 쌍둥이 태어났죠. 에서 야곱. 에서는 좀 남자답게 튼튼해. 그 사냥 잘하는데 야곱은 사냥도 못해. 집에서 부엌에서 엄마하고 풀이나 떼지고 밥이나 했지. 그 야곱을 택했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튼튼한 연하들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이방에 붙여버리고 유다만 남겨놓고 예수를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 유태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지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가짜들이요. 예. 겉으로는 양 잡고 예배드리는데 속에는 미움이 꽉 차고 독사의 자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 애비를 닮아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우리 애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속에 귀신이 꽉 찼어. 너 애비는 뱀이야. 독사야. 그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 뱀이 내가 뱀이래 갑니까? 아니라 그러지. WCC가 우리가 막이래 갑니까? 아니라 그래요. 불교가 물어보세요. 불교 우리 구원이지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착각시대예요. 그 율법 주신 목적은 누구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택해서 성령을 보내니까 바울의 편지가 14권인데 율법은 이렇다. 사람을 죽인다. 그럼 예수는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었지 율법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예수님은 믿는 자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마쳤어. 그러면 사랑은 뭐냐? 응? 사랑. 자 지금 오늘 호세아 11장 사랑장인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사랑이 뭐냐? 자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역했죠. 자, 1절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없어요. 이런 것이요. 예수 믿고 성신 받아야 사랑의 은사로 오는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겉으로 보는 거는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어가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기독교 본질이요. 예수는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도대체 사랑이 뭐야 그러면. 내가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뭐냐? 예수가 사랑이요. 말씀이 사랑이요. 응? 사지를 봅시다. 사랑이 이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뭘까? 응? 뭐 왔어요. 자, 사랑이 뭐냐? 응? 자, 사절 잘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몇 년 참았어? 평생 참아야 돼. 못 참지요? 못 참아. 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뭐냐? 겸손이거든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안 싸우면 되게요. 지고 살아야 되지. 예? 때리면 맞고 살지 때리면 안 된다 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막 나고 욕해도 웃고 아이고 고맙다 욕을 하거든 아이 고맙다 하면요 그 사람이 욕 안 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러질 못해요. 왜? 때로는 우리도 약해 넘어져서 사랑이 식어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라는 건 법이 있어요. 사랑을 이렇게 해도 법이 없으면 예법을 지켜야 돼요. 사랑에 예법이 있어요. 무례하면 안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대지 아니하며. 성신이 하지 사람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성질 나는데 어떻게 그걸 못 느끼잖아. 그게 성령이 와서 부르게 밟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우리 약해서요. 좌우로 치우쳐요. 넘어져요. 왜?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가 나보다 힘이 세다니까요. 잡아당기면 끌려가요. 그 성령이 또 두드리면 또 돌아와요. 그게 해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원이고 예언도 폐하고.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폐하는 거거든요. 방언도 그치고 은사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역사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재림과 심판입니다. 온전한 것은 종말인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때를 따라 살아야 되고 양식도 먹어야 되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를 들면은 어린애들 말은 사람 못 믿어요. 얘들 장난치는 거. 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생활이 율법실이었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 만나고 장성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율법에 하던 그 부분적인 거 다 이제 끝나고 12장에는 9가지 은사, 13장 3가지, 그 12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령 역사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 바울사도 시대는 은사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은사입니다. 예언은사. 그 다음 통역도 하고 또 병도 건치고 영혼군을 위해서 은사시대. 근데 사랑은 최고다. 그 기독교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인을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선악과 후손들인데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죄가 꽉 차도 죄를 몰라요. 그게 이제 불택자들인데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율법주의자에게 전도했어요. 안 돌아와요. 택한 자는 와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불택자는 예수를 공격해요. 그 율법이 최고지 뭐 딴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을 반대하면 죽였다니까요. 그 바울이 사울 때에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졌어요. 자기 고백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 잘못됐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가 사랑이에요. 그럼 호세아 3장에 고메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열지파인데 상징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근데 고멜의 신분이 음부였어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더러운 여자란 말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이 도망갔어요. 남편을 몰래, 남편 버리고. 그 무슨 뜻이냐. 야곱의 열 지파가 금송아지 따라가서 하나님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래 390년 동안 아수르에게 가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왔어요. 후손들이. 그게 사랑이에요. 스룹바벨 역사는 사랑의 역사지, 법이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너 부인이 도망갔지 않느냐? 이럴 때는 이렇게 이래. 은을 15개 준비하고, 보리 한 오매를 반을 가지고 가서 네 부인을 사오래. 아니, 자기 부인인데 도망갔으면은 그냥 차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미 남의 남편이 되었으니 그 남자한테 가서 이 사람이 내 부인인데 이 돈 받고 주세요. 그 사오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응? 억울하죠? 요즘 같으면 뭐 가정법원에 고소하면은 막 당장 막 이기지만은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렇게 재판합니다. 네 돈 주고 사오래.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도 야곱 백성들이 마귀한테 잡혀 도망갔는데 내가 돈 주고 사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 몸값이 엄청 비쌉니다. 이 땅 거 돈으로 환산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스가랴 11장에 예수님 고가가 몸값이 은 30개 정확하게 그 기가 막히죠. 그 장도들이 스가랴 11장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몸값 얼마인지 몰랐어요. 가룟 유다도 몰랐어요. 소가 뒤로 가다가요 뒷발에 지가 밟혀 죽었어. 그 똑똑한 소지요? 아니야. 지가 병신이지. 졸다가 죽었지. 그게 성경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낙하망치두고 나와서 혁명했죠. 볼셰비키 혁명. 알고 했을까요? 야, 우리가 계시록 6장 3절이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예? 자, 노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종령 내려서요. 알고 했을까 모르겠을까?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들 했는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오늘 동방역사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 뭔지.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모르죠. 마지막 역사요. 중앙재단 역사요. 재림주 영접하는 역사라고요. 이걸 100% 믿으면요.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요. 교회 들을 때는 맞는데 지우가 더 딴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혼란 온다, 혼란의 시대인데, 일곱 명이 와서 고쳐서 데려가야 되지, 고쳐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할 힘이 없어요. 예? 우리는 미약해서, 영육관에 미약해.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가서 봅시다. 첫째 1절에 애굽에 불러냈지요. 이 출애굽입니다. 모세 출애굽, 예수 출애굽. 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모세가 선지자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호세아도 선지자요.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선악과를 따라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탈선했어요. 자, 선지를 보내면 죽이고 선지서를 불을 태우고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서 불태웠죠. 우상 앞에서 제사했다. 이거 오늘이 WCC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그 길이 살 길이라 하지 우리는 죽으러 간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게 시험에 빠지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다른피를 주고 머리띠를 줬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의 가정이요, 솔로몬의 정권이요, 예? 이방 정권, 이방 여자 결혼하고 송아지 만들고 우상 세웠잖아요. 그 솔로몬의 고의가 아니에요. 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스룹바벨 보내서 일으켰어요.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신앙 연습해야 돼. 신앙은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 못한다. 너무 커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예수가 사람이지요. 근데 사랑 자체요. 말씀 육신이 됐는데 저희를 이끌었고 그 모세가 사랑이요. 근데 율법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로 파상은 파상으로. 그래야 서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 뒤에는 네 형제를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말씀같이 사랑해요. 그 사랑 앞에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예수가 와서 율법을 걸머주고 대신 죽어준 것이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 예수님이 사랑인데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갔지요. 그 하나님이 남은 책을 넘겨줬지요. 그 책이 예언서인데 세일이 사랑이에요. 그래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면은 네 몸을 새로 만들어서 물과 불이 못당해 해준다는 것이요. 그 사랑의 열매요. 그 첫 열매요. 사랑의 첫 열매가 13만 4천 명이요. 땅에서. 예수는 유월절 부활의 첫 열매고 초막절에 육체가 선악과로 썩는데 그걸 아무 조건 아니고 안 붙이고 무조건 고쳐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초막절 사랑, 사랑이란 거예요. 그 여러분도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장성해서 사랑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해. 지금 시험에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지금 따라가고 빠지고 있어요. 서로 다투어 이기려고 기도도요. 하나님 암흑에 암흑이요 벌레죠요 벌레 그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 저주지. 기도는 비는 것인데 예수님 같이 되라고 예수님 교훈을 이루라 기도해야 되지. 누구는 저주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아니요 저주지 악담이지. 그게 성신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지요. 인간의 기도는 율법적인 기도요. 뭐 자기 요구되는 거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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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성령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그 기도지. 그 뜻대로 다 쓰면은 이 땅을 돌려준다는데 아브라함에게 인간은 머리가 무식해서 좁아서 하나님 쌀이 떨졌어요. 한가매만 주세요. 또 쉬고 가면요. 고추장이 없는데 고추 5가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 새벽기도 다 기도해. 순진하지, 여기같이. 순진해.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야, 너 고추 농사 지어서 고추 따서 고추 해먹으면 나보고 고추 달렇게 그렇거든, 사실은. 그 사람이 참 세세하고 너무 어린애 같아.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커튼 봤어요. 예수님 커튼 풍채가 없고, 뭐 아름다운 게 없어요. 흐물한 것이 완전 노숙자고 총각인데 팍상 늙어서 예수님 나이가 서른 살인데 50살로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풍채가 없어. 껍데기는 그래. 포장을 그렇게 해서 속은 사랑이요. 예?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오곡백과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양식이지.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러니까 영생 양식인데 하나님이 인을 쳤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벌떡 주세요 벌떡 주세요 했거든. 그 보리떡은 썩을 양식이고 예수는 영생 양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이 썩을 몸이 변화시키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드러난 거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 읽고 듣는데 목적을 두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이고 시키셨어요. 그리고 5절에요. 예수님 사랑을 배반하면은 북방에 밥이 된다. 육체 심판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끈을 했거든요. 사명에 살고 나왔는데 근데 60만 대중이 갔단 말이에요. 또요. 이게 우리 거울이요. 그 기독교가 예수 믿고 공상당 따라가는 것이 계시록 시대인데 9장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 선악과가 참 힘이 셉니다.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구원했는데도 이 몸덩어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게 수정통치입니다. 그럼 호세아가 저 열지파에게 예언하는데 열지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390년 포로가 돼야 돼요. 이 호세아 말씀 버렸기 때문에. 자,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그 사마리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아수르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다 사람들이 봤어요. 자기 형들이 잡혀가는 것을 BC 771년에 1차로 가고 720년에 3차까지 갔는데 100년 있다가 606년에 시드기야 정권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눈알이 빠져서. 자기 형들이 호시아 아모스만 안 했다가 잡혀갔다면은 자기들은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듣기는 커녕 속담이라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도 답답하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내가 멸망을 외치니 그다 풍설이고 속담이래요. 맞습니까? 물어보니 하나님 속담 아니래. 네 생전에 된대. 생전에 에스겔이 몇 번 잡혀갔어요? 몇 번째? 바벨론에 두 번째죠? 생전이 세 번째야. 그 시드기야 11년에 잡혀갔어요. 자,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계책은 계교, 인간의 속임수, 하나님을 속여.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줘야 믿어요. 그 구원이 안 오면 성경이 맛이 없어요. 시편이 꿀 같은 말씀인데 다윗의 편에 서야 되지 사울은 시편 안 읽어요. 사울왕은 시편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이지. 그 억울함 당한 사람, 쫓겨난 사람, 멸시 버림받고 지붕에 쫓겨난 참새같이 슬프다 아리엘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이 땅에 잘난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갔잖아요. 돌아갔잖아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이게 선악과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시켜요. 한 명도 없어.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발라주면 돼요. 또 말씀 먹여주면 육체도 살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거든요.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인데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 장자지요. 11번째 태어났지만 장자요. 그럼 요셉의 집에 아들이 둘이거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야곱이가 안수할 때 뭐 손을 이렇게 했죠. 어금 몇 개로. 그 요셉이 옆에서 아버지, 이쪽에 놈이 므낫세 장자고 여기 에브라임 둘째가 왜 손이 바뀌어집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그래요. 아, 그렇지. 나도 11번째도 장자하게 됐지. 우리 세일 교단도요, 예표와 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표는 순이 오른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 천주교 장로가도 천주교는 이렇게 장로가 가야지. 신교가.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손이 가꼴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사람이 몰라요. 비밀인데. 그 구약을 자세히 보니까 길이 나와요. 아, 살 길은 적은 단체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곱게 보이죠? 어? 사랑하면 곱게 보여. 사랑 안 하면 밉게 보여. 밉상이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 이렇게 못생겨도. 죄만 지어도. 좀 살판났다 그래요. 제 시큰짓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말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붉은 땅인데 버림 땅이거든요. 이 땅에도 토지가 많지만요, 못 쓰는 땅이 있어요. 짐벌개벌. 그렇게 하나님 야곱을 안 버리겠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이 동서남북 다 준대요. 그 안 주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돼. 그 야곱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죄만 짓는데도 그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대신 속죄하고 찾아준다는 것이 일법이요, 사랑이요. 사랑이다.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성읍인데 염분이 많아 농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지파를 여기 호세아는 열 지파를 할 말인데 안 버린대요. 그래서 390명 찾아오는 것이 에스겔 4장 5절에 390명 갔다가 오느라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회복과 같이 했어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두 개 하죠.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 또 유다 막대기에 두 개를 꼭꼭 묶어서 하나가 되고 그 목자는 누구요? 목자. 거기 목자는 다윗이지. 왕은 또 누구요? 왕도 다윗이지. 아,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요. 여호와지. 예수는 마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출생하면 이름을 예수하라.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불났어. 사랑불이. 하나님 사랑불이 붙어서 야곱의 집이 죄를 안 본대.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예? 발람이가 뭐겠어요? 이 발라가 이 정신없는 놈아. 너 모세가 누구인지 모르지?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 폐역을 안 봐. 안 본다 했죠? 찾아볼까요? 찾아봐. 민수기 23장. 이거 우리 소망이요. 자, 우리가 법으로는 도저히 세실에 못 갔는데 하나님이 긍휼 자비로 이렇게 앞질러서 말씀했단 말이죠. 자, 18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레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신이죠. 근데 예수가 사람 되어봤지만 완전한 사람이죠.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란 말은 거짓말 안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만대를 정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랑 줄였고, 예지예정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담을 만들 때도 사랑 줄였고 비시비시 만들었고, 모세 종이가 넘어진 것도 사랑으로 같이 다시 구원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구약은 우리 거울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사랑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서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뭔 뜻입니까? 허물이 뭐 꽉 찼어. 머리털같이.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되지. 덮어주고.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 응? 응.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속이 깨끗이 못해요. 생각과 사상이 선악과 흐르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변동이 일어나. 예? 뭘 보면 마음이 움직여. 백화점 가지 마세요. 예? 그거 가면 카드 긁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견불생심인데 뭘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누구나 다 똑같아. 신자나 불신자나. 그 성령이 불의길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흑암 시대거든요. 그 택한 사람은 지키지만은, 응? 세실에 못 갈 사람은 다 따불시지 따라가는 거요. 격동받고.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야곱을 해칠 거짓말이 없다. 사탄이 덤벼들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점쟁이 점쳐도 안 된다. 마귀는 점쟁인데,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 근데 뭐냐? 무기는 사랑이다. 이 백성이 암사다 같이 일어나고 수사다 같이 일어나서 움핀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가 마귀인데 모세를 대적하다가 모세를 없애버리려고 양잡아 소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부돌에 사는 거짓선지 발람이가 돈 많이 받고 끌려갔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입도 들었어요. 예? 아니 당나귀도 입으려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니 야곱은 이미 복을 줘놨다. 그럼 앞으로 열두 지파 14만 4천 명이 나오지요. 하나님 인으로 계수 7장같이 이 관건이 없습니다. 그 뭡니까? 끝에 가면 사랑으로 돼요. 그 사랑 천년매가 13만 4천 명이요. 아직 몸에 사랑이 조금 있죠. 밑바닥 깔려지 지금. 사랑이 꽤 있죠. 전혀 없진 않지. 근데 그게 자라나서 꽉 차야 돼. 그래서 눈으로도 입으로 사랑을 줄줄로 와야 되거든. 5개월 되면요. 그러면은 그 사랑 먹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시건 우리 마음에 불을 줍소서. 57장 아니요? 자, 본문에 가서요.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뭐 율법으로 치면 다 죽어버리죠. 그럼 누가 찬송 불러요? 응? 아니 아담 후손들 다 죽으면 하나님 아담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예수가 아담으로 와서 다시 만드는 게 구속이지. 십자가 죽음이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거짓말 못하잖아. 시건치 않고 하나님이라. 감사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요 신이야. 신.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냥 내가 눈 감아주지 안 보지. 여러분 모든 여러분 생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눈 감고 계셔. 왜? 그 법만 못하니까 가슴 아프지. 응? 여보는 손자가 깡패인데 응? 할아버지 사랑하는데 응? 독자인데
그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할아버지가 눈 감고 사는 거지. 내 손자인데. 예? 알아들었어요? 그게 구원은 사랑으로 되지 행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네. 이 사랑이 공짜요, 공짜.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이걸 알고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 하나님 야단치면 하나님 왜 그래요? 사랑인데요. 그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그래. 그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야곱의 죄를 다 안개같이 사라지겠다. 죄를 없애버렸다. 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야곱의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 날라갔다. 구름같이. 소망이잖아요.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강건 역사로 이제 5개월 되면은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미 오미기 이사야 66장 7절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게 이사 19장 19절입니다. 예?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겠죠. 그 애 이름이요. 마엘넬산 하스바스요. 근데 학계에서는 스룹바벨이야. 근데 그가 구원자가 외치면은 첫째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남은 자가. 그럼 에집트가 돌아와요. 그럼 아수르가 돌아와요. 셋이 복을 받아요. 중앙재단의 사명이 될지 몇입니까? 이것이 5개월 역사라요.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렇게 전 세계에 새 시대에 가서 알곡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열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은 계휼로 선악가로 갔지만은 나는 내가 다 책임진다. 그 예수님이 피로산 말씀 새겨가지고 하루에 제약을 제하고 예수같이 만들겠다. 자, 나를 애워쌌고 이스라엘 열지파는 거짓말로 계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도 그래. 열두 지파가 다 그 모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방법이 뭐냐? 14장의 결론인데 호세아야, 내가 너희 열 지파에게 말씀 준 거 있지? 다 편지 싸가지고 오면은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준다. 자, 한절 보고 마치 14장 4절에요. 자, 내가 주 편지 있는데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가져오면은 읽고 들었으면은 내가 책임지고 네 죄를 없애주겠다. 응? 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고치는 게 뭐예요? 두드려 곤쳐야 돼. 응? 못쓰니 있게. 응?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사랑도요 보통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이야. 꼭 안아주는 사랑. 응? 예? 사랑도요 가짜겠어요. 응? 저 대학교 교수가요 서울대학 교수지 자기 제자들을 자꾸 안아줘 이렇게. 그래서 성폭력으로 잡혀갔어. 근데 교사는 말이 나는 미국식이야. 미국식은 스킨십이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미국 사람도 그래. 만나 이거 안아줘 이렇게. 누수 안 마세요. 테레비 보면 그래서 여기 안아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풍속이 달라 그러는데 안아줘서 잡혀갔다고 저 서울대 교수가. 응? 자기 제자들 16명이 안아줘가지고 잡혀갔어. 이렇게 안아줘서 인사하는데. 여러분도, 뭐, 이웃집에 손자들, 애들 안아주잖아요. 아이고, 예쁘다. 안아주지요. 그럼 애가 좋다 그래. 그러면 와서 두드려펴, 자식아, 울잖아. 그,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풍속이 그래. 안아준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준다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야, 너희들 입 맞춰. 그리고 한국식 하면 큰일 나, 입 맞추면은. 근데 미국 사람 입 맞췄거든, 키스하거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 입 맞춰야 돼. 시편 2편에 내가 아들 줄 것이게 내 아들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사랑. 그래서 이 진노의 날에 너희들의 행동이 선악과로 더러워졌지만은 내가 새 일로 뜯어 곤치던 것이 이사야 몇 장이요? 43장.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불 속에도 가봐 죽나 안 죽나 안 죽어. 그런 몸이 됐어요. 새일만. 새일로 창조진 새일 창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여자가 남자 안으로 새일 창조하면 그것이 영적이지 육적이 아니고 자 내가 저희의 피해를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결론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줄까? 방법. 죽인 줘야 되는데 줄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 딱 지어놓은 이거 지켜. 못 지켜요. 그럼 내가 다른 법으로 해줄게.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요.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확인하고 가야지. 예? 로마서 13장 찾아요. 사랑이 뭐길래? 응? 언제 더 나와야 사랑이 뭐길래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사랑이 예수야. 그 드라마 틀렸어.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악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크게 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게 율법은 꼼짝 못해.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못을 박아서 예수를 무덤에 장사했는데 예수가 3일만 부활할 때 율법은 땅속에 있고 예수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끝났다. 그만하지 맙시다. 감사금 바쳤습니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어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에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물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사랑을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주는 방법론이 율법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 주시고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제 흑암 시대에 이 흑암을 뚫고 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장밖에 없사오니 머리돌 다림줄 인으로 흑암을 뚫고 공중에 주님 만나는 길 이것이 사랑의 역사인데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개조받고 초막절에 할렐루야로 구름 타고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고만 손길에 복 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신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가난합니다. 채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만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